신경가라고 그러는데요. 대단히 잘하시다고 그러는데 한번 우리 신경가라고 보여주시지 않을게요. 이게 잘 들어야 돼서 한번 신경을 한번 이제 감독까지 이제 선수들한테 그런 걸 느끼겠죠. 아 감독이 정말 힘든 자리구나.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오 석점 길었습니다. 자. 골 밑에서 올려놨습니다. 아. 깔끔합니다. 자 SB 소속의 송강민 선수죠. 네, 첫 골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초등부와 네. 비교해서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렇죠. 네. 골 밑에서 따라가는 득점. 바로 반격을 했죠. 네. 이치원 선수가 익산의 스포츠맨인데 예, 이치원 선수 같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네. 굉장히 기술적인 슈팅볼 선수입니다. 네. 또 피지컬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번에도 돌파가 좋았죠. 네, 더블 클러치죠. 자기도 이제 그렇죠. 네. 네, 선수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강력한 몸싸움 그렇죠. 위에 슈팅까지 이어가 끌어냈습니다. 네. 그렇죠. A팀의 속공 찬스 그렇죠. 네.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남은 거점 돌파력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송광민 네, 다시 한번 득점. 골 네. 밑에서 한다고 했더니 이제 힘을 찾아야 되는데 안 보입니다. 송광민 이번에도 깔끔하게 석점. 네. 오 외곽슛까지 네. 또 즐기고 있습니다 선수. 네. 질 수 없다 다시 한번 에이티. 네. 자 와이키키 쉽지 않은 자세였는데요. 네. 스타디언에서 중계도 하죠. 뭐 관중들도 많죠. 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죠, 또 네. 저걸 왜 못 넣냐 이렇게 네.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굉장히 긴장되는 맞습니다. 또 나름의 대회입니다. 생각보다 좀 긴장감이 넘치는 예. 하지만 리바운드 네. 즐기련다 이러고 예. 그렇죠. 게임을 갈. 깔끔합니다. 만담이 오가던 와중에 전반전에는 B팀이 송이삭 선수죠. 송광민 선수죠. 네. 약간은 또 자극도 되고요. 뭐 그렇죠. 동기부여 되고요. 또 동기부여와 자극이 또 되거든요. 네. 좀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오 리버스 레이업을, 레이업을 네. 성공시켰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송광민 네. 선수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저렇게 놀면 안 되죠.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데요. 국면으로 흘러갈 수 있죠. 근데 뭐 선수들은 뭐 아주 되게 그 올스타전 이번에 패스가 골밑 샷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죠. 패스가 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또 이름을 네. 잘못 불리게 그렇죠. 되면 최혜찬 선수하고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열어주도록 노력 부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패스 끊어냈습니다. 저돌적인 돌파 안쪽에서 올려놓습니다. 티빈 송광민. 나는 수비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치에 비해서 좀 스피드가 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드리블링 외곽 석점 틀어놨습니다. 3점 수석. 또 딱 세레모니 흐린 선수는. 박이삭 선수군요. SB의 박이삭 선수입니다. 네. 이 장면에서 끊어낸 다음에 그렇죠. 저돌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박이삭 선수도 상당히 그 하드웨어가 좋죠. 네. 그리고 이후에 송광민의 티빗. 3점은 던지지 못할 것 같지만 예. 정확히 3점을 시도했고요. 정확한 예. 3점까지. 네. 왼쪽 드리블, 드리블 쇼맨십 다 네. 좋지만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네. 마무리까지 완벽했다면 그렇죠. 정말 스타 플레이가 될 텐데요. 그렇죠. 마무리가 네, 좀 아쉬운 네. 점샷 깔끔합니다. 네, 마이크 이동훈 선수죠. 상당히 네. 볼이 좀 아쉽죠. 이렇게 또 잘, 이런 플로터 권성태 선수 저희가 평범한 건 하지 않는군요. 안 했어요. 네. 석점 네. 아 저건 아니네요. 권성태 이번에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등부 올스타 A팀과 B팀의 경기가 종료